언니의 따끈따끈 독설 여러분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제가 이번에 이제 몇 살이 됐지? 지금 55 됐거든요. 아유, 언제 이렇게 나이를 먹었나 몰라. 제가 작년에 사실은 다들 궁금해한단 말이에요. 왜 갑자기 살 빠졌냐고, 어디 아팠냐 그러는데 여러분 걱정하지 말아요. 저 아픈 거 아니고 제가 뺐어요. 왜 살을 뺐을까? 제가 작년에 나는 원래 이렇게 우울하거나 이런 걸 모르는 사람이잖아요. 그죠?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도 날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. 근데 작년 봄에 정말 제가 많이 우울했어요. 왜 우울했냐고요? 아파서요. 아픈 것과 우울한 것과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을까? 제가 여러분에게 그걸 확인시켜 드릴게요. 제가 이제 작년에 갱년기였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갱년기라는 건 정말 증상이 수십 가지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. 사람의 몸에 따라서. 저는 막 땀나고, 잠못 자고, 불면증에다가, 그리고 가슴이 너무 두근거려서 병원에 가서 심장 검사했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. 근데 잘때 심장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. 그리고 또 이렇게 목이 안 돌아가요. 근육통이 너무 심해서 이게 안 돌아가고 목이, 여러분 그런 느낌 알아요? 목이 여기까지 올라오는 느낌. 그리고 운전을 못 했어요, 몇 개월 동안. 왜? 고개가 여기까지밖에 안 돌아가니까 너무 우울해요. 아침에 일어나서 고개를 돌려보는 거예요, 내가 맨날. 얼만큼 돌아가나? 그러면 또 여기까지밖에 안 돌아가. 그러면 또 운전 못 하겠구나. 이런 슬픔? 걷다가 보면 허리가 너무 아프고, 정말 제가 목에다 주사 맞는 거, 허리에 주사 맞는 거, 무슨 도수치료니 뭐니 물리치료실에 가서 몇 개월을 살았단 말이에요. 근데 참 신기하죠. 그렇게 제가 무진장 갱년기 때문에 너무 몸이 안 좋고 몸이 퉁퉁 붓고 막한 달이면 괜히 2, 3kg가 찌고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내 손을 감상했어요. 얼만큼 부었나. 그럼 어떤 때는 원래 손이 이래야 되잖아요. 근데 손이 퉁퉁 부어서 이게 안 굽혀져요. 이 상태로 몇 개월을 가보세요. 그리고 또 병뚜껑도 못 따. 정말 증상이 한두 개가 아니었었단 말이에요. 근데 그때 뭐가 왔는지 아세요? 내가 가장 몸도 붓고 몸이 예전 같지 않고 너무나 아픈 몸이었는데 제일 좋은 시절이 온 거예요, 나한테. 내가 여태까지 결혼해서 살았던 지난 20몇 년의 세월 중 가장 좋은 시절이 왔어요. 어떤 시절이냐고요? 애들이 다 커갔고요. 내 손이 안 가요. 너무 좋은 거예요. 내 시간이. 시간이 다 내게 됐고, 옛날보다 훨씬 더 자유로워졌고, 그리고 드디어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할수 있어요. 시간이 많이 나니까 공부도 할수 있고, 뭐 외국 나가서 내가 그동안 강연 활동하려고 했던 것도 할수 있고, 뭐 배우려고 한다면 다 배울 수 있고, 너무 여유가 있어진 거예요. 시간이나, 경제적인 것이나 다 너무 여유가 있어지고 나한테 제일 좋은 시절이 왔는데 내가 너무 아픈 거예요. 안 우울하겠어요? 어떤 건지 아세요? 이렇게 짝이 안 맞을 수가 있어요? 그렇게 기다리던 제일 좋은 시절이 왔는데 내가 너무 아파. 살아본 중에 짝이 안 맞잖아요. 여러분, 사람이 언제 우울한지 아세요? 50대 때 짝이 안 맞을 때요. 내가 드디어 하고 싶은 시절이 왔는데, 하고 싶은 걸다할수 있는 시절이 왔는데, 몸이 안 따르는.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? 좋은 시절은 바꿀 필요 없잖아요. 왔으니까 잘 즐기면 되잖아요. 뭘 바꾸면 되겠어요? 내가 내 몸을 바꾸면 되겠죠. 내 제일 좋은 시절에 맞는 나를 만들겠다는 게내 작년에 처절한 결심이에요. 내가 그냥 장난으로 살뺀게 아니에요. 장난으로 운동한 게 아니에요. 내가 그렇게 50년간 기다린 제일 좋은 시절이 왔는데, 김미경이라는 사람이 말이야, 이거 준비를 안 하고 이 짝이 안 맞으면, 나 언제 맞추지? 나 이렇게 늙어가는 거야? 나 이렇게 60, 70 되는 거야? 그래서 제가 작년에 결심을 했습니다. 어떡하기로요? 건강해지기로요. 그래서 제가 물리치료실에서 울었어요. 치료받다가. 내가 이렇게 3개월째 이렇게, 남의 손이 나를 주무르게 할 일이 아니야. 나갈래. 그리고 물리치료실에서 바로 뛰어나오자마자 나는 헬스클럽으로 향했어요. 가서 얘기했어요. 나 여기 등록한다. 나 죽어라고 운동할 거다. 물리치료로 찜질팩을 붙여서 열을 나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, 이런 생각했죠. 내가 팍 뛰어서 열 내갖고, 막 1시간, 2시간 뛰려면 몸에서 열이 날거 아니에요. 이 열이 내 몸을 순환시키면 내 목은 돌아갈 것 같은 느낌? 그리고 이 붓기가 빠질 것 같은 느낌?
허리도 목도 나을 것 같은 느낌. 그래서 제가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매일 거의 운동했어요. 아침에 충분히 못하면 저녁 때 반드시 채웠고요. 24시간 내 몸에 대해서 생각했고요. 그러면서 열심히, 열심히 단백질 식사하고 탄수화물 그전에 먹었던 거 줄여가면서 제가 운동하기 시작한 거예요. 그렇게 100일 동안 운동하면서 신기하게도 제가 목 통증, 허리 통증을 치료하고 그게 다 살이 쪄서 아팠던 거더라고요. 내 몸무게 10%가 빠져나가는 시점부터 몸이 너무 가벼워지는 거 있죠.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아세요? 나의 제일 좋은 시절과 내가 드디어 이렇게 맞춰지는 느낌? 그 느낌이 너무 좋았습니다. 그러면서 제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. 나이 든몸 데리고 사는 것도 실력이었구나. 어쩌면 갱년기라는 거는 나 우울하라고 온게 아니라, 미경아 너 어떻게 살래? 너 이렇게 조금 아플 거야. 이렇게 조금 원래 찌부둥해. 50대, 60대 가까우면 다 그래. 너 어떻게 살래?라고 갱년기가 나한테 정확히 질문을 한 거였더라고요. 너 어떻게 살래? 여러분, 갱년기 우울해하지 말아요. 왜 우울한지 아세요? 나한테 제일 좋은 시절이 온걸내 몸이 아는 거예요. 근데 이 몸이 안 따라주니까 우울한 거예요. 그래서 지금 여러분 어느 나이에 계십니까? 50대 있어요? 60대 있어요? 몸 맞추세요. 제일 좋은 시절 사실 언제 올까요? 언니들이 그러는데 60대가 더 좋대요. 그때 진짜 좋은 시절이 온대요. 그때 몸을 맞추기 위해서 여러분 아침부터 여러분 몸을 제일 좋은 시절과 맞춰보세요. 열심히 운동하시고요. 여러분 아시죠? 나의 50대 이후는 머리 실력 아니고 뭐요? 몸 실력으로 90까지 지탱하는 겁니다. 그래서 그렇게 50대 제가 운동을 탁 하면서 몸을 만들고 나니까 어떤 느낌이 드냐면, 이렇게 내 좋은 시절을 준비하면 되겠구나라는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. 자신감이 곧 자존감으로 가는 거 아시죠? 그거 진짜 중요하거든요. 여러분, 몸 실력입니다. 걱정하지 마시고 나의 가장 좋은 시절을 꼭 준비하시는 분 되셨으면 좋겠어요.